은접씨를 훔쳐 달아났다가 주교의 용서와 관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처럼 우리 현실 속에도 범죄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게차원 정교육이 한창입니다. 교육생들은 한때 실수로 인해 수감 생활을 했던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지게차와 굴삭기, 자동차 정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는데 그동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500명에 달합니다. 매년 100여 명이 법무보호복지 사업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명 중 3명은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 친절하게 단어를 알려줘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제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출소자들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출소자의 20% 이상이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복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재범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복지공단에선 취업 교육뿐만 아니라 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도 제공 중입니다. 최대 2명이 한 방을 사용하면서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은 물론 심리치료 등의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이끌어줄 때 정상적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법무부 대상자들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록 한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만 350여 명의 봉사자가 법무보호 대상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다가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상자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과 계속 병행해서 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줄이는데 같이 노력을 하려고. 최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범죄자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재범 발생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은 물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